이런 이런 어떤 축제 시간도 축복의 장소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85명의 임직 받으신 분, 육군의 전 장병과 더불어서 제가 총장 끝났지만 이제 또 전 예비역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고 나온 우리 이 군단, 춘천에 있는 이 군단 사령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전 이 군단 장병들 대신해서 여기 이제 목사님하고 그 우리 헌금위원장인 군수 처장 대령님께서 잠깐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이런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살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교회가 60년대에 이제 많이 지어지고 70년대, 80년대까지 건축되다 보니까 많이 낡고 고수할 소요가 많지만 밖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는데 작년에도 사랑교회에서 논산의 영무도교회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올해에도 우리 춘천의 이군단교회나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이 우리 군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헌신과 또 헌금이 젊은 장병들을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면서 그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권능이 나네 거룩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러분의 헌신, 거룩한 헌신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이 대한민국 육군의,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와 비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대는 지금까지 비전 2020을 실현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역량을 투입해왔고 이제 그것이 올해 이제 거의 끝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걸 평가하고 앞으로 10년, 길게는 30년 내라고 하는 비전 2030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체는 군대 내 1,400교회의 교역자와 평신자들이 연합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혼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만한 복음의 생태계를 전 부대, 전 제대를 구성해서 군대 들어온 젊은 장병들을 그리스도의 군사, 또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시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비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전과 전략과 목표와 수단을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이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된 여러 분들이 임직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우리 사랑의 교회의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